그리고 고등학교 때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예. 종철이 몇 학년 때 나갔습니까? 3학년 때 이제 나간 거죠. 2년 정도 준비를 했네요. 그렇죠. 2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한 거죠. 그러면서 황영조 선수하고의 이제 숙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. 네. 또 공교롭게 나이도 똑같습니다. 아, 예, 동갑이고요. 네. 전국 체전을 하면서 황영조 선수를 만났다면서요? 예,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합 뛰면서 이제 만난 거죠. 그래서 딱 첫 기울이 막 느껴집니까? 저는 뭐 거의 상대가 안 됐죠 그때 당시에는. 아,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황영조 선수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어요? 예, 되게 유명했었어요. 예. 그래서 그 대회에서 몇 등 했습니까? 제가 이제 3등하고 예. 황영조 선수가 이제 1등 했죠. 아, 첫 인연이 예. 첫 대결이? 첫 대결이 금메달과 동메달이었네요. 예. 아~ 그렇죠. 그때부터 이제 일을 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? 부릅 뜨고? 이야. 아니, 그건 아니고 예. 어쨌든 이제 황영조 선수 같은 거는 이제 타고난 그게 저보다는 더 월등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아, 천재성은? 예. 옆에 763번은 이봉주 아닙니까? 네, 이봉주 선수네. 마라톤에서 기록이 없는 선수입니다. 이봉주 골인 2위 2시간 19분 15초. 그러면서 이제 숙명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